코드 두 번째 A2라고 돼 있죠. A2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대학 3, 4년차 코딩 시스템입니다. 두 번째 나와 있는 코어 모듈에서 두 번째가 Artificial Intelligence. 주소는 ai.openet.ai. 여기 들어오시면은 AI 기술이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설명과 그리고 이 AI 관련돼 있는 학습 커리큘럼들을 잘 정리를 한 사이트가 바로 이 사이트입니다. 그래서 뭐 간단하게 설명도 있습니다. 그리고 직접 AI 기술은 우리 팀 주피터가 별도로 만든 건 없습니다. 하지만 이 여러분 이 사이트를 통해서 AI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정리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코드 뭐에 코스에 보면은 AI 관련되는 수업들이 대학 여기 보면은 빨간색 자주색이죠. 여기 있는 것들이 다 AI 관련 수업들입니다. 그죠? 이런 수업들도 정리한 내용들을 이 사이트에 쭉 정리를 할 겁니다. 별도로 정리를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에는 굉장히 많은 이 프로젝트들이 쭉 있어요. 대략 지금 150개 정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. 이 각각이 다 AI가 들어갑니다. 각각이 다. 여기 각각이 다 들어가는 AI들을 어디다 모아놓느냐니까 바로 여기다 모아놓을 거예요. Artificial Intelligence A2. 그렇죠? 그러면 여기에 이 사이트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AI 관련 우리가 작성한 코드들이죠. 우리가 직접 작성한 AI 관련 코드들을 다 볼 수 있는 곳으로서 이 사이트를 준비를 했습니다. 아마 이거는 뭐 아마 특별하게 AI 관심이 많다. 그러면은 이 사이트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화이트 페이하고 쇼미 더 코드 이 세 번째 네 번째죠 항목에 우리 여기 각종 프로젝트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은행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시장 별의별 것 시스템에서 쓰이는 AI 모듈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로 준비를 했습니다.